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지금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H&M에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요. 오늘은 무슨 옷을 쇼핑을 할 거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오클랜드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트로이 시반의 콘서트가 있습니다. 근데 트로이가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투어를 할 때는 모든 콘서트를 약간 드레스업 파티처럼 하고 싶대요. 그래서 각 도시마다 드레스 코드를 정해줬거든요. 근데 오클랜드의 드레스 코드는 Right, Australia. I'm about to announce. Remember we were talking about tour themes and like turning the whole show into a dress-up party in each city? I'm about to announce what those themes are. So if you're coming to an Australian show, stay tuned. Bloom입니다. 트로이 시반의 앨범 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블룸에 맞는 옷을 찾아보려고 H&M에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한참을 둘러보다가 이 드레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. 드레스?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? 전체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나시 원피스고요. 그래도 아직 오클랜드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시 원피스만 입으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겉옷을 좀 보고 있어요. 제 생각에는 청자켓 아니면은 까만색 가죽 자켓 같은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청자켓을 찾아보다가 근데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지금 가죽 자켓 하나를 골랐거든요. 이 원피스와 가죽 자켓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피스로 갈아입어보았습니다. 상체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전신을 보여드릴게요. 또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원피스 특징은 뒤쪽이 약간 파여있습니다. 뒤가 이 정도 파여있어요. 그럼 이제 가죽 자켓도 한번 걸쳐볼게요. 가죽 자켓을 걸쳐봤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무래도 청자켓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청자켓을 찾아서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. 입어봤는데 이렇게 바지로 입기에는 괜찮지만 아까 그 원피스라이군요. 좀 길 것 같아요, 느낌이. 한번 대볼까요? 이렇게 되는 거. 지금은 이렇게 불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한번 직접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길이보다 좀 긴 것 같아요. 앞에서 봤을 때. 앞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? 한 이 정도 길이었을 때 예쁠 것 같고. 뒤에서 보는 길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쵸? 근데 제가 지금 청자켓이 없기도 하고 사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길이가 계속 긴 게 거슬리면 당일에만 잡아서 입는 걸로 하고 이걸 사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.